흰나리 꽃 지은이 홍인표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별장에서 1. 밤새 눈이 내려 수북이 쌓였다. 세상은 온통 하얀색을 칠하여 놓은 것 같았다.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에는 탐스러운 솜뭉치가 얹혀 있는 것 같았다. 어제는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진눈깨비가 내렸다. 밤이 되면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다. 아침에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다. 온통 눈의 세상이네. 소영은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에서는 별장에 온 것을 환영이라도 하듯이 흰 색종이를 흩뿌려 대는 것 같았다. 안경상! 소영은 서재를 향해 소리쳤다. 거실 창가에 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 보고 있는 게 아까웠다. 경상은 늦잠을 자고 있었다. 따뜻하고 편안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원고를 쓰고 있더니 소영은 주방으로 갔다.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였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렸네. 경상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을 비비며 잠을 쫓았다. 소영은? 경상은 두리번거리며 소영을 찾았다. 소영의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주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방에서 뭐 하는 거지? 경상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갔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소영의 뒤로 다가갔다. 살며시 끼어났다. 일어났어? 소영은 뒤를 돌아보며 빙긋이 웃었다. 내가 늦잠을 잤지? 경상은 소영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힘껏 끌어당기고 나서 손을 풀었다. 내가 뒤에서 안아주니 신혼부부가 된 것 같네. 소영의 얼굴은 활짝 핀 모란처럼 환하게 밝았었다. 신혼부부라. 경상은 말끝을 흐렸다. 넌 아내와 이렇게 애정 표현하며 살았어? 소영은 질투가 났다. 가끔은 경상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아내는 행복했겠다. 왜? 남편의 곰살과 운성을 듬뿍 받았어. 소영은 경상을 흘겨보았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생을 시켰다고. 경상은 고개를 저었다. 아내를 생각하면 항상 미안했다. 무슨 차 마실 거야? 소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알아서도 안 될 것 같았다.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아무거나. 경상은 차의 향기처럼 감미로운 시선으로 소영을 어루만지며 빙긋이 웃었다. 늙어서 잔주름이 많아진 얼굴이지만 볼수록 아름다웠다. 흰 나리꽃 같은 머리칼이 삶의 연륜을 자랑했다. 협소한 별장이지만 조용하고 좋지? 겨우내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경상은 이곳으로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숙박비 줄 거야? 소영은 끓는 물을 찻잔에 붓고 커피 가루를 넣어 작은 수저로 저었다. 하숙비를 내라고? 경상은 식탁에 앉았다. 그럼 공짜로? 소영은 찻잔을 식탁 위에 놓으며 마주보고 앉았다.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흰 나리꽃을 완성하여 인쇄가 나오게 되면 주지? 경상은 빙긋이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반값은 주겠다니 쫓아낼 수는 없겠네. 소영의 커피를 마시는 입술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소설을 쓴다고 하는 나 같은 작자들은 가난한데 두 다리 뻗으려고 그런다 왜? 빈털터리인데 어쩔 거야? 뻔뻔스럽다.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라. 경상은 농담을 하며 즐겼다.
과부인 나을 곳이어서 함께 살자고 해. 소영은 눈을 흘렸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고 하면 내가 믿지는 장사가 아닌데. 경상은 달려들어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남편 행세까지 하려고? 꽃이라며. 내가 하는 거 보아서. 소영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커피의 짙은 냄새처럼 감미로운 시간이었다. 행복도 함께 마셨다. 까까까까. 까치가 정원소의 오듬지에 앉아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노래 불렀다. 이 돼지 위에 쌓인 눈은 늙은 노인을 동심의 세계로 안내했다. 티끌하나 묻지 않은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영차 영차. 경상은 눈을 뭉쳐 굴렸다.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눈덩이는 어느새 바위만 해졌다. 추운데 밖에서 뭐하는 거냐? 소영은 현관문을 열고 서서 바라보았다. 이리와 함께 눈사람 만들게. 경상은 허리를 펴고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어린애가 되자고? 소영은 경상에게 다가갔다.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함께 눈덩이를 굴렸다. 눈사람을 어디다 세워놓을까? 경상은 눈사람을 놓을 마땅한 장소를 찾았다. 저기 대문 옆에. 소영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럼 그곳으로 굴려가자. 경상은 눈덩이를 대문이 있는 곳으로 굴렸다. 더 커지면 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대문 옆에 놓았다. 다른 곳으로 굴려가지 못하도록 돌려받쳐 고정시켰다. 몸뚱이가 되었으니 머리를 만들어야지. 경상은 눈을 뭉쳐 다시 굴렸다. 나도 하나 만들어야지. 소영은 눈을 뭉쳐 굴렸다. 눈사람이 하나면 외로울 것 같아서였다. 둘이 다성스럽게 나란히 서 있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았다. 너도 만들어 옆에 세워놓게. 혼자면 쓸쓸하지 않아? 그렇겠구나. 경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굴려 눈덩이가 커지자 먼저 놓았던 바로 옆에 붙여 놓았다. 내가 만든 것은 작으니까 위에 얹어서 머리를 만들자. 소영은 작은 눈덩이를 굴려왔다. 눈사람의 머리로는 안성맞춤이네. 경상은 소영이 굴려온 눈덩이를 번쩍 들어 위에 얹었다. 눈, 코, 귀, 입을 붙여줘야지. 소영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예쁘게 만들어라. 경상은 다시 눈을 뭉쳐 굴렸다. 남은 하나의 머리를 만들어 얹어줘야 했다. 눈사람 같아? 소영은 눈사람 얼굴에 눈, 코, 귀, 입을 붙여놓고 물었다. 그럴듯하네. 경상은 다른 눈사람의 머리를 만들어 얹어놓고 나서 바라보았다. 눈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 소영은 작은 검정 천조각을 접어 붙이기 시작했다. 눈사람 부부가 다정하게 서 있네. 경상은 찬찬히 살펴보며 빙긋이 웃었다. 어느 것이 남편이냐? 소영은 눈사람에게 눈, 코, 귀, 입을 만들어주고 나서 경상의 옆에 섰다. 처음 만든 것으로 하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들었으니까. 경상은 두 손으로 눈을 떠 소영을 향해 흩뿌렸다. 눈싸움을 하자고? 소영은 눈을 한움큼 쥐고 왔다. 앉아서 눈을 뭉치고 있는 경상의 머리 위에 퍼부었다. 내 성질을 돋웠어? 경상은 손에 쥐고 있던 눈을 흩뿌렸다. 소영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어린애가 된 기분이야. 소영은 쥐고 있던 눈을 경상의 목 사이 옷깃 속에 넣었다. 아야, 차갑다. 경상은 도망치며 소리쳤다. 거기 있어? 소영은 쫓아가 붙잡았다.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조심해.
경상은 소영을 붙잡고 함께 뒹굴었다. 소년 소녀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 3. 미끄러지면 다칠지 모르니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소영은 미끄러워 눈싸움을 끝냈다. 애들처럼 놀았더니 배도 고프다. 경상은 소영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춥기도 하지? 소영은 몸을 바르르 떨었다. 크리스마스가 언제지? 경상은 눈사람을 돌아보았다. 별장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시간 개념을 잊어버렸다. 날짜 가는 줄 몰랐다. 며칠 남지 않았을 거야. 소영은 날짜를 따져보았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볼까? 경상은 연말을 뜻있게 보내고 싶었다. 집안을 아름답게 장식하자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화분에 심어놓은 나무가 있네. 경상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큰 소나무를 발견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야. 소영은 동의했다. 거실에 가져다 놓고 장식품을 매달면 훌륭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 거야. 경상은 화분이 있는 곳으로 갔다. 당장 실행에 옮길 작정이었다. 혼자 옮길 수 있겠어? 소영은 뒤를 따라갔다. 백지장도 함께 들면 가볍겠지? 경상은 뒤에 따라온 소영을 돌아보았다. 눈사람 만들 때 둘이 힘을 합하니까 훨씬 쉽더라. 소영에게는 모든 일이 행복등이었다. 마음이 맞아 즐거웠다. 두 사람은 소나무 화분을 함께 들어 옮겼다. 거실 창 옆에 놓았다. 소나무에 장식을 해야 할 텐데. 소영은 소나무를 바라보며 어떻게 꾸밀까를 생각했다. 내일 사와야지. 경상은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 참으로 좋은 소나무라는 생각을 했다. 장식품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글쎄. 반짝이는 별, 오색 테이프, 종, 방울, 장난감 비둘기, 전구, 솔방울, 인형, 풍선. 소영은 장식품을 생각나는 대로 중얼거렸다. 내일 함께 시내에 가서 사오자. 경상은 입술을 빨며 군침을 삼켰다.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었다. 알았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 소녀적의 시절로 돌아갔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상상해 보았다. 푸른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다니고 있었다. 살맛나는 세상이었다. 4. 날씨는 언제 추웠냐는 듯이 며칠 동안 따뜻했다. 봄이 찾아온 것처럼 포근했다. 오후가 되면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해가 졌다. 사풍은 성난 괴물처럼 심술을 부려댔다. 밤이 되었는지 어두워지면서 눈보라가 몰아쳤다. 눈송이가 창에 부딪혔다. 산타크로스가 찾아온 것처럼 두들겨 댔다. 안경상! 소영은 시선을 텔레비전에서 뗐다. 창가로가 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워지자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쌓이고 있었다. 왜? 경상은 서재에서 나왔다. 어둠 뚫고 내려오는 눈 좀 보아라. 소영은 혼자 보는 것이 아까워 경상을 불렀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군. 경상은 소영의 옆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소영은 경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경상은 소영의 말을 따라하며 빙긋이 웃었다. 멋있는 밤이 되겠는데? 소영은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었다. 소녀가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크리스마스 선물. 경상은 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소영의 손에 쥐어주었다. 무슨 선물이냐? 소영은 종이를 펴보았다.
항상 부르고 싱그러운 소녀처럼 꿈만 먹고 살아가기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소영에게 12월 24일 안경상. 마음에 들어? 경상은 소영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눈동자가 소년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의 선물이네. 소영의 얼굴은 방년의 아가씨처럼 화끈거렸다. 경상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엇을 줄까? 소영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뭘 주고 싶은데? 경상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약관의 청년처럼 흥분했다. 눈을 감아보아. 소영은 경상의 얼굴을 응시했다. 눈을 감으라고? 경상은 눈을 감았다. 눈 뜨면 안 돼? 소영은 경상의 앞으로 갔다. 바싹 붙었었다. 경상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눈을 꼭 감았다. 소영은 경상의 볼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것이 내가 주는 선물이야. 소영은 얼른 떼며 말했다. 경상은 두 팔로 소영을 끌어당겨 품속에 안았다. 등을 쓰다듬었다. 우린 너무 늦게 만났지? 소영은 어린애처럼 경상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니야, 늦지 않아. 경상은 고개를 저댔다. 소영의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방울을 닦아주었다. 늙어서 그런지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와. 소영은 핑계를 댔다. 우리 늙지 않았어. 경상은 도리질을 했다. 젊다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오늘 저녁은 뭘 만들어 먹을까? 소영은 부끄러워 경상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너 수제비 좋아해? 경상은 소영의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물론이지. 소영은 군침을 삼켰다. 그럼 내가 수제비 해줄까? 수제비를 쓸 줄 알아?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맛있게 요리할 테니까. 경상은 당당하게 걸어 주방으로 갔다. 기대되는데? 소영은 경상의 뒤를 따라가며 군침을 삼켰다. 밀가루 있지? 있고 말고. 양파나 마늘은? 냉장고에 아마 있을 거야. 고기는? 냉동실에 쇠고기 있어. 조선간장은? 별걸 다 찾네. 소영은 밀가루를 꺼내주었다. 없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뭐. 경상은 밀가루를 바가지에 부었다. 그릇에 물을 담아 소금을 약간 넣어주었다. 소금물을 밀가루에 조금씩 부으며 손가락으로 반죽하기 시작했다. 많이 해본 솜씨네. 소영은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감자가 있으면 조금 썰어 넣으면 좋은데. 귀찮게 쓰리.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알았어. 경상은 손가락에 묻은 밀가루를 떨어내며 진이겼다. 밀가루가 손에 묻지 않게 잘도 하네. 소영은 칭찬을 했다. 내가 수제비를 좋아하거든. 경상은 정성을 듬뿍 넣어 요리를 했다. 오. 창밖은 땅거미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사풍은 계속 몰아치며 눈을 부려댔다. 와인이나 한잔 마실까? 소영은 설거지를 끝내고 술병과 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경상이 요리하면 소영이 그릇을 닦았고, 소영이 요리를 하면 경상이 설거지를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한잔하자고? 경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자는 거지. 온 백성이 기뻐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분 내보는 거야. 소영은 경상의 옆에 앉아 잔에 술을 따랐다. 학창시절이 좋았지? 경상은 술잔을 들었다.
또 졸업하던 해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떠올렸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소영은 잔을 내밀었다. 건강을 위하여 경상은 술잔을 소영의 잔에 부딪히며 소리쳤다. 술을 입술에 적시고 나서 내려놓았다. 여기 와서 소설 얼마나 썼어? 소영은 술을 조금 마시고 나서 잔을 놓았다. 고개를 돌려 옆에 앉아있는 경상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시선 속에는 사랑을 가득 담았다. 거의 다 되어가. 경상은 사랑을 한 것 같아 외면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나에게 보여주면 안 되나? 소영은 투정을 부리며 꾸짖듯이 말했다. 이야기는 들어 대강 알고 있지만 원고는 보지 못했다. 출판사에 넘기려고 다시 손질하고 있거든. 경상은 소영의 시선을 피했다. 책으로 나오면 선물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내가 봐도 되겠네 뭐. 봐도 상관은 없지만 마무리가 끝나지 않아서 나를 좋아했던 내용이라면서. 소영은 경상을 노려보았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얄미웠다. 당연하지. 그럼 내가 볼 자격이 충분하네. 그렇지만 경상은 여전히 한 자락을 깔고 있었다. 소영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 쑥스러웠다. 어서 보여줘. 소영은 더욱 궁금했다. 책이 나오게 되면 보게 될 텐데 뭘 그렇게 서둘러? 경상은 희죽이 웃으며 회피했다. 남의 애간장 태우지 말고. 소영은 군침을 삼켰다. 내가 이야기해 주었던 내용이야. 경상은 소영의 손을 잡았다. 투정을 부릴까봐 달래고 있었다. 그럼 책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소영은 눈을 흘겼다. 다시 한 번 더 훑어보고 출판사에 넘길 테니까. 경상은 소영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럼 하는 수 없지 뭐. 소영은 체념했다. 책으로 곧 나오게 될 텐데. 경상은 소영의 등을 어루만졌다. 내 무릎을 베고 눕고 싶어. 소영은 경상의 무릎을 베고 소파에 누웠다. 그렇게 해. 경상은 소영에게 자신의 무릎을 내주었다. 두 사람은 밤이 이슥하도록 정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겨울밤 화로가에 둘러앉아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린애들처럼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며 차곡차곡 쌓여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들었네. 경상은 소영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6. 봄이 되었다. 언제 차가운 겨울이 지나갔는지 몰랐다. 정원에 따뜻한 햇볕이 가득 담겨졌다. 계절은 조금도 속이지 않고 순회했다. 삐삐 짹짹짹짹 새들이 정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나뭇가지에 앉아 봄맞이 노래를 불렀다. 햇빛은 탐스럽게 살쪄 따뜻했다.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사풍은 사취를 감추고 부드러운 봄바람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볕바른 담 밑에서는 오랑캐꽃이 봄 소식을 가지고 왔다. 작고 갸날픈 얼굴을 수줍게 내밀었다. 실처럼 가는 꽃대가 솔바람에 흐느적거렸다. 차갑고 지루한 겨울이 지나갔네. 경상은 봄볕으로 가득한 정원을 거닐며 가슴을 활짝 폈다. 겨운의 서재에 갇혀 있었다. 장편소설 흰날이 꽃을 마무리하여 출판사에 넘기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봄 날씨 죽여준다. 소영은 언제 나왔는지 옆에서 함께 거닐었다. 잘 쓰지도 못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나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경상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머리 위를 지나가는 흰 구름에 마음을 실어 보냈다.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소영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틀림없이 대박 터질 거야. 경상은 은근히 기대했다. 잘 되지 말란 법이 없었다. 당연히 그래야지. 소영은 자신의 일처럼 큰 기대를 가졌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정원 정리나 할까? 경상은 삽과 빗자루를 가져오려고 뒷안으로 돌아갔다. 봄맞이 준비를 하자고. 소영은 바늘이 실따라 가듯 경상의 뒤를 쫓았다. 화분에 분갈이도 해주어야 되고. 화분에 심어놓은 나리꽃은 어떻게 하지? 백합화가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 구해놓았지. 백합화는 화단에 옮겨 심는 게 어때? 경상은 꽃을 화분의 비좁은 곳에 가두어 두고 싶지 않았다. 화단의 넓은 땅에서 자유롭게 자라게 해야 했다. 그래야 꽃이 탐스럽고 예쁘게 피었다. 겨울이 지났으니 화단이 좋겠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퇴비를 듬뿍 주워 심으면 잘 자랄 거야. 꽃도 예쁘게 피겠지? 물론이야. 두 사람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정원을 청소했다. 삽과 괭이로 길을 다듬었다. 호미로 잡초를 뽑았다. 청소를 끝내고 화분을 손질했다. 나리꽃을 화단에 옮겨 심었다. 7. 하루에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하늘에는 황토물이 번지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물들어갔다. 별장의 정원은 깨끗하게 손질되어 단정한 진솔옷으로 갈아입었다. 오늘 작업은 이것으로 끝내자. 경상은 아픈 허리를 붙잡고 서서 소영을 바라보았다. 수고했어. 저 텃밭은 묵혀놓을 거냐? 경상은 소영을 이끌고 집 옆에 있는 공터로 갔다. 여기에다 뭘 심으면 좋겠어? 소영은 경상의 손에 이끌려 텃밭가에 섰다. 하우스를 지으면 어떨까?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집을 짓고 남은 짜투리 땅이 네모 반듯했다. 채소를 가꾸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보았다. 채소 심게? 소영은 알아들었다. 묵혀놓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채소를 손수 가꾸어 먹자는 거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 농약 쓰지 않고 퇴비로 가꾸면 해서. 유기농을 하겠다고? 힘들겠지만. 경상은 자신있게 말했다. 원고를 쓰다가 운동할 때가 되면 채소 가꾸는 일을 하면 될 것 같았다. 농사일을 해보았으면 가능하겠지? 소영은 경상을 믿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자신 있어? 경상은 남자답게 주먹을 쥐어 보였다. 하우스를 지으려면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할 텐데. 다른 작품 시작할 때까지 열심히 운동하여 체력을 비축해야 하니까. 파이프는 어디서 구하고? 마을로 내려가 농부님들에게 부탁하면 돼. 시내에서 사오면 안 될까? 어떻게 하든. 하우스는 누가 짓게? 내가 짓지? 혼자서? 내가 도와주면 돼. 하우스 지어보았어? 조립하여 비닐만 씌우면 돼. 경상은 간단하게 말했다. 언젠가 고향에 가서 농부들이 하우스를 짓는 것을 보았다. 옆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거들어 주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소영은 경상에게 떠넘겼다. 두고 봐. 하우스 멋지게 지어 사시사철 싱싱한 채소 식탁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경상은 마른 잡초가 무성한 묵정밭을 바라보며 군침을 삼켰다. 배고프다. 들어가 저녁이나 먹자. 소영은 경상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8. 하우스 안은 한여름의 열기처럼 뜨거웠다. 숨이 막혔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상추가 벌써 싹이 트네.
소영은 조로에 물을 담아 뿌리며 들여다보았다. 싹이 흙을 뚫고 돋아났다. 자라면 이쪽으로 옮겨 심어야 돼. 경상은 쇠사랑으로 하우스 안의 빈 곳을 팠다. 종묘가 자라면 이식할 공간이었다. 퇴비로 밑그름을 뿌리고 나서 흙을 파헤쳐 섞었다. 흙덩이를 쇠사랑의 궁둥이로 때려 바수었다. 땅을 편편하게 고르며 다듬었다. 곧 상추를 뜯어먹겠지? 소영은 신기하다는 듯 새싹을 살펴보았다. 상추가 가장 빠르게 자라는 채소야. 경상은 허리를 펴며 일어났다. 수건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씨를 뿌려만 놓으면 잘 자라? 그건 아니야. 경상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밤에는 영하로 내려갔는데 상추는 추위에 강해서 재배하기가 쉬워. 기온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밤에는 2중 3중으로 덮어줘야 돼. 대단한 정성이 필요하네. 채소도 생명체니까 간단히 기르듯 소중하게 다루어야 돼. 시장에서 막 사먹을 때에는 손쉬웠는데 이제 농부들 고마움을 알겠어? 나도 시골 출신이라 모르는 것은 아니지.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누구나 잊고 살기는 마찬가지야. 경상은 다시 쇠사랑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내 몸이 편안해지면 지난 고통을 망각해 버리니까. 인간은 그래서 참으로 간사스러워. 괴로웠던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지. 그럴 경우도 있겠네. 경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고통을 항상 안고 살아가면 미쳐버릴지도 몰랐다. 괴로움을 빨리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았다. 일하면 힘드니까 곁들이 먹고 할까? 벌써 새참을 먹자고? 땀 흘렸으니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셔야지. 소영은 음료수를 생각했다. 들에서 농사일을 하려면 꼭 곁들이를 먹어야 돼. 그만큼 힘이 드는 작업이니까. 지금은 기계가 대신한다고 하니 쉬워졌겠지만 그러나 농촌도 많이 발전했어. 소영과 경상은 새참을 먹으려고 하우스를 빠져나갔다.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휘감고 지나갔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덤벙거렸다. 여행 1. 봄 가뭄이 여러 날 계속되었다. 온종일 잿빛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밤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밤이 이슥해지면서 빗방울이 굵어졌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반가운 이미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 같았다.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목소리처럼 들렸다. 비는 밤새 이더거니 내려 땅을 축축하게 적시었다. 봄비치고는 제법 많이 내렸다. 아침이 되자 날은 들었다. 구름이 그치고 하늘은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처럼 맑았다. 푸른 바다 같았다. 나뭇가지에 움이 돋아났다. 산은 연초록의 진소로스로 갈아입었다. 지리지리베베 지리지리베베 뒷산 산자락 풀숲에서 종다리가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청명한 전형적인 봄날씨네. 경상은 정원을 거닐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오늘은 집에 있기가 참으로 아깝겠는데. 소영은 경상의 옆에 서서 봄을 만끽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듬뿍 들이마셨다. 뒷산에 올라갈까? 경상은 가벼운 산나들이를 하고 싶었다. 밤새 비가 내렸으니 고사리가 땅을 뚫고 나오겠지? 소영은 산나무를 생각했다. 산으로 나물 캐러 가자고? 봄에 산을 오르면 나물이라도 캐와야 되는 거 아니야? 소영은 봄나물에 눈독을 들였다. 좋아. 경상은 대환영이었다. 어린애처럼 기뻐했다.
당장 옷 갈아입고 산으로 가자. 소영은 서둘러 앞장섰다. 오늘은 넘어지지 않겠지? 경상은 가을에 등산 갔을 때의 일을 생각하여 놀려댔다. 어버달라는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소영은 돌아보며 빙긋이 웃었다. 누가 어부죽이나 한데? 경상은 서재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미끄러져 다리 다쳐도? 다리가 아프면 넘어지지 말고 말로 해. 힘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업고 내려올 테니까. 경상은 놀려대며 빙긋이 웃었다. 어때? 봄 아가씨 같지? 소영은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입고 나왔다. 옷맵시를 사랑했다. 우와, 정말로 예쁘네. 안아주고 싶은데? 경상은 소영의 옷매무시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와서 안아보아라. 소영은 태연하게 다가갔다. 내가 못 안을 것 같아? 경상은 용기를 내었다. 달려들어 힘껏 끌어안았다. 숨 막힌다. 소영은 몸을 웅크리며 경상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갔다. 안았으니 입맞춤 해야지. 경상은 자신의 입술을 소영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다 늙은 주제에. 아, 늙었다고 키스하면 안 돼? 경상은 팔을 풀지 않았다. 학창시절처럼 숫기 없는 줄 알았는데. 소영은 함께 입맞춤을 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하더라. 경상은 손을 풀지 않았다. 더욱 힘을 주어 끌어당겼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다. 이 경상은 소영의 등을 밀어주며 비탈을 올라갔다. 한참을 돌아다니니 힘들어 숨이 찼다. 그늘에서 쉬었다 가자. 소영은 소나무 밑에 있는 작은 바위 위에 주저앉아 버렸다. 숲속이라 그런지 시원하고 상쾌하다. 경상은 소영의 곁에 다부시 앉았다. 향기로운 꽃냄새다. 소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꽃향기가 날아와 코끝을 스치며 지나갔다. 이건 아카시아의 향기야. 경상은 꽃냄새를 맡았다. 바람이 묻혀와 뿌려댔다. 이번에는 높새 바람이 불어왔다. 이 냄새는? 소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코에 익은 꽃냄새 같은데? 경상은 개처럼 코를 내둘렀다. 라일락 꽃 향기 아니냐? 소영은 꽃 향기를 음미했다. 맞아. 꽃냄새가 멀리 간다고 하여 천리향이라고도 하지. 경상은 라일락꽃 향기를 맡았다. 마바람이 불어왔다. 조금 독한 것 같은데 이건 무슨 꽃냄새냐? 소영의 콧속에 또 다른 꽃의 향기가 파고들었다. 여자들이 산에 오면 이 꽃냄새를 좋아한다면서? 경상은 소영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꽃인데? 소영은 눈을 감고 음미했다. 무슨 꽃의 향기 같아? 경상은 말을 하지 않고 빙긋이 웃었다. 잘 모르겠어.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남자 그건 냄새도 몰라? 경상은 차마 말을 못하고 생글거렸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소영은 알아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자들은 꽃이 피어있는 밤나무 밑을 지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흥분되어. 경상은 소영을 놀려댔다. 지꾸기는? 소영은 경상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허벅지를 꼬집히니까 기분이 더 이상해지네. 경상은 능청스럽게 말했다. 이제야 사내가 된 것 같은데? 소영은 의연하게 받아넘겼다. 저기 찔레꽃이 피어있다. 경상은 소나무 뒤에 숨어있는 찔레꽃을 가리켰다. 찔레꽃이 뿌려대는 향기였는가? 소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위 뒤에 절주꽃도 만발해 있는걸? 경상은 고개를 돌렸다. 붉은색이 참 화려하기도 하다.
소영의 눈동자 속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산에 왔으니 나물이나 캐자. 경상은 소영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고사리가 벌써 나왔을까? 소영은 경상의 손에 이끌려 따라갔다. 양지 바른 곳에 가면 나물을 캘 수 있을 거야. 쥐나물도 있겠지? 소영은 쥐나물을 캐어 데쳐 무쳐 먹을 것을 생각했다. 산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나물이라 향이 짙어 맛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산나물을 찾아 산을 쏘다녔다. 비탈을 오르고 언덕을 내려갔다. 골짜기를 지나 볕바른 산등성이를 찾아갔다. 눈에 보이는 고사리와 쥐나물을 뜯었다. 향기가 짙은 도둑을 캤다. 옹달샘가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어느새 태양은 서산 능선에 걸쳐앉았다. 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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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절벽 위에 구부러진 소나무 우듬지에 앉아 서럽게 울어댔다. 벌써 하루가 저물어가네. 경상은 소쩍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녁 노을도 붉게 물들었는데 소영은 흰 구름에 황토색 물이 번져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돌아가자. 경상은 나물이 든 자루를 어깨에 메고 소영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너무 늦었지? 소영은 계곡에 땅거미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았다. 아까 내가 가자고 할때 갔으면. 경상은 소영을 탓하려다 참았다. 산에 오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녔다. 호기심이 많아 샅샅이 뒤졌다. 내일도 나물 캐러 올까? 소영은 비탈을 내려오자 경상의 팔을 잡았다. 알아서 해. 경상은 반대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산을 돌아다녔으니 몸이 피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상아. 소영은 경상의 손을 꼬집었다. 왜? 노래 불러보아라. 소영은 뜬금없이 경상의 노래가 듣고 싶었다. 무슨 노래? 있잖아, 봄의 교향악이라고 하던가? 그 노래는 내가 더 잘 부르면서. 그럼 우리 합창할까? 좋았어.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오솔길을 걸어가며 노래를 불렀다. 고운 목소리가 산울림으로 남아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어둠은 짙어지면서 지상의 모든 것을 감싸 담았다. 3. 왜 이리 춥지? 소영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턱을 떨어대며 몸을 웅크렸다. 뭐라고? 경상은 옆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다. 눈동자가 휘둥그렇게 커졌다. 손을 소영의 이마에 얹었다. 인글불을 만진 것처럼 뜨거웠다. 진통제를 먹고 나면 괜찮겠지?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났다. 텔레비전 받침대의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냈다. 항상 비상약으로 소화제와 진통제를 준비해 놓았다. 물 가져다 줄까? 경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야, 내가 가서 먹고 올게. 소영은 주방의 싱크대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약을 먹고 식수를 마셨다. 돌아와 경상의 옆에 앉았다. 시선을 텔레비전의 화면에 꽂았다. 나물 캔다고 산을 돌아다니느라 과로했나 보다. 그랬을까? 피곤한데 일찍 자자. 경상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소영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럴까? 소영은 억지로 따라갔다. 자리 펴줄 테니 누워라. 경상은 장롱에서 이부자리를 꺼내 깔았다. 고맙다. 소영은 경상이 하는 대로 지켜보았다. 고맙기는. 경상은 눈을 흘겼다. 산에서 일찍 내려가서고 몇 번을 졸랐는지 몰랐다. 소영은 막무가내였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무시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다.
방에 불을 넣어줄까? 경상은 자리를 펴고 나서 소영의 표정을 살폈다. 그럴래? 소영은 자리에 누웠다. 따뜻한 방에서 땀 흘리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경상은 벽에 붙어있는 보일러의 버튼을 눌렀다. 소영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오늘 밤에는 내 옆에서 자면 안 될까? 소영은 몸이 아프니 불안했다. 경상을 붙잡았다. 알았어, 조금 이따 올게. 경상은 방문을 났으며 소영을 안심시켰다. 소설에 관한 무언가 떠올라 공책에 적어놓고 싶었다. 소영은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지 곧 잠이 들었다. 사 소쩍쩍 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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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한 마리가 뒷동산에서 구슬프게 울어댔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홀로 서러워했다. 아이고. 소영은 잠에서 깨어나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몸을 뒤척이며 신음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많이 아프니? 경상은 잠들지 않았다. 죽으려나? 소영은 몸부림치며 울었다. 뭐라고? 경상은 소영의 옆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까지 자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나 정말로 죽게 될런가 봐. 소영은 아픔을 참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무슨 헛소리를 해? 경상은 신경질을 냈다. 또 한기가 드는데? 소영은 아픔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방은 따뜻한데. 경상은 소영이 누워있는 이불 밑으로 손을 넣었다. 방바닥이 뜨거웠다. 왜 이렇게 춥지? 소영은 몸을 바르러 떨었다. 몸에 열이 있으니까. 경상은 소영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았다. 펄펄 끓고 있었다. 모처럼 산을 돌아다녀 몸살이 났나? 소영은 수건으로 눈물과 땀을 닦으며 몸을 뒤척거렸다.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 경상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다. 몇 신데? 2시 반.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꼭두 새벽이면 어때?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에 진통제가 있을 거야. 알았어, 가져올게. 경상은 일어났다. 약과 물을 가져왔다. 미안하다. 소영은 일어나 앉아 약을 먹고 물을 마셨다. 미안하긴. 경상은 수건으로 소영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소영은 마신 물컵을 경상에게 건네주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아프시나 말아라. 경상은 컵을 받아 구석에 밀어놓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 죽겠다. 소영은 힘없이 누웠다. 내가 주물러 줄까? 경상은 소영의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 작품을 써야 할 텐데. 소영의 시선은 경상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볼수록 듬직해 안심이 되었다. 이대로 죽어도 우원은 없을 것 같았다.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지 눈이 스르르 감겼다. 내일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아보자. 그래야지. 소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었다. 어떻게든 잠을 좀 들여보아. 경상은 소영의 다리를 어루만졌다. 오, 나 밖에 좀 갔다 올게. 경상은 눈을 감고 있는 소영을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지 조금은 우선한 것 같았다. 어디 가려고? 소영은 경상을 붙잡았다. 자신의 곁을 떠난다고 하니 불안해졌다. 금방 올게. 경상은 방을 나갔다. 정원으로 나가니 동산의 산마루에 찌그러진 하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나리꽃을 심어놓은 화단을 살펴보았다. 꽃대에는 꽃망울이 맺혀 있었다. 이 나리꽃이 피면 소영의 병도 낫겠지?
경상은 나릿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학창시절 소영이 아팠을 때가 떠올라 나릿꽃을 보려고 나온 것이다. 계절도 그때였다. 나릿꽃이 필 무렵이 분명했다. 몸이 아파 결석하여 가슴 소리던 이를 회상했다. 내가 피면 소영의 병은 틀림없이 나을 거야. 경상은 나릿꽃을 향해 외쳤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다. 별들도 늙힘으로 서러워하고 있었다. 눈물이 가득 고여 그릉그릉했다. 아프지 말라니까. 경상은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방울을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다. 하나님, 소영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경상은 흐느끼며 두 손 모아 빌었다. 한참 동안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 흘러내리는 서러움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디 갔다 왔어? 소영은 경상이 들어오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화단에. 경상은 어눌하게 말했다. 백합화가 피었나 보려고. 소영은 학창시절 아팠을 때를 생각했다. 경상이 대문 앞에 놓아두고 간 흰 나리꽃이 떠올랐다. 꽃망울이 맺혔더라. 경상은 힘주어 말했다. 곧 피겠구나. 소영은 나리꽃이 피면 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리꽃이 피면 건강을 되찾을 거야. 경상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다. 나 죽지 않아. 소영은 경상의 눈물을 보았다. 누가 죽는다고 했어? 경상은 신경질을 냈다. 눈 좀 붙여야지. 소영은 경상을 응시했다. 아직도 불똥이네. 경상은 소영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진통제를 먹었으니까. 아니야, 얼음 찜질을 해야겠어. 경상은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생각했다. 병원에서 열이 많은 환자에게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 날이 새면 병원에 갈 텐데. 그래도 응급조치는 해야지. 경상은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의 냉동실 문을 열었다. 비닐봉지에 얼음 조각을 담았다. 수건으로 싸서 소영에게 달려갔다. 곧 병원에 갈 텐데. 소영은 경상을 꾸짖었다. 쓸데없는 곳이 부르지 마. 경상은 얼음을 소영의 이마에 얹어주었다. 소영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미안하고 고마웠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임에 분명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것이다. 남에게 베푸는 마음씨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었다. 하나님, 소영의 병을 하루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 경상은 소영의 옆에 앉아 기도를 했다. 콧물을 손등으로 얼른 씻어냈다. 소쩍 소쩍 소쩍. 소쩍 새는 뒷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구슬프게 울어댔다. 그 서러움이 메아리쳐 골짜기를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6. 소영은 종합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매우 좋았다. 이상이 있는 곳은 없었다. 참으로 다행이었다. 앓고 있는 병명은 감기 몸살이었다. 봄이 되어 하우스를 지어 채소를 가꾸고 산나물을 캐러 갔던 것이 과로한 모양이었다. 지난 가을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다. 경상은 소영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정성을 다해 간호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소영이 실망하지 않고 소녀처럼 푸른 꿈을 갖도록 하려고 정성을 다했다. 희망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었다. 절망, 그것은 죽음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시리에 빠지면 안 되었다. 소영의 건강은 시나브로 회복되었다. 이제는 함께 운동을 다녔다. 농담도 주고받았다. 퇴원하면 여행이나 다녀오자. 경상은 소영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목표의식을 갖게 하고 싶었다. 여행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했다. 성취하겠다는 노력, 바로 그것이 인간의 삶이었다. 의욕이 없으면 죽은 생명이었다. 어디로? 소영의 귀는 솔깃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힘이 솟았다. 빨리 건강을 되찾아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인간의 삶은 여행과 같은 것이었다. 금강산 가보았어? 경상은 어눌하게 물었다. 북한에 있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은 여러 나라 다녀보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금강산은 못 가보았네.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퇴원하면 금강산에 가볼까? 경상은 이미 다녀왔다. 죽기 전에 금강산을 구경해야지. 요사이는 기차로도 갈 수 있다고 하니 경상은 기차 여행을 하고 싶었다. 기차 여행이면 더욱 좋지? 소영은 군침을 삼켰다. 여행사에 내가 신청해 볼까? 경상은 서둘렀다. 소영과 함께 금강산에 오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가만히 있어. 퇴원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소영은 경상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돈이 없는 가난한 소설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 경비는 자신이 책임지고 싶었다. 몸살 이까짓 것이 병이야? 경상은 소영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몸이 허약해지면 감기로도 사망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몸이 정상을 되찾아가니까 며칠만 참아라. 소영은 경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서두르면 안 돼? 경상은 사정했다. 값싸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소영은 경상의 손을 잡아 꼭 쥐었다. 그래, 너는 여행 전문가니까 여행에 관한 일은 나보다 내가 더 잘 알겠지? 경상은 소영의 말을 수긋이 받아들였다. 하찮은 것으로 속상해할 것 같아 참았다. 환하게 웃어보였다. 7. 그때였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기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전화가 왔으니 받으라는 독촉이었다. 여보세요? 경상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전화를 받았다. 책이 출간되었다고요? 오늘 당장 오라고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일찍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은 휴대전화기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책이 나왔어? 소영은 옆에서 듣고 빙긋이 웃었다. 며칠 전에 교정 끝내고 상제했다고 하더니 어제 책이 나왔대. 경상은 소영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소영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맡고 있었다. 축하한다. 소영은 자신의 일처럼 좋아했다. 그럼 내일 출판사에 다녀올게. 경상은 소영이 걱정되어 한시라도 옆에서 떠나기 싫었다. 내 책이 보고 싶으니 당장 가서 가져와. 소영은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 자신을 좋아했던 내용이라고 하니 더욱 보고 싶었다. 원고를 쓸 때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었지만 확실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오늘은 늦었어. 내일 일찍 다녀올게. 경상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퇴원하면 출판 기념회부터 하자. 소영은 경상을 위하여 출판 기념회를 성대하게 해주고 싶었다. 미쳤냐? 그런 걸 하게? 경상은 펄쩍 뛰었다. 지금까지 여러 권의 소설책을 출간했지만 출판 기념회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 가난해서 못했지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넘겨버리자고? 소영은 신경질을 냈다. 출판 기념회를 꼭 해주고 싶었다. 우리 둘이서 조용히 술 한잔 하면서 출판 기념회 대신하면 되지? 경상은 고개를 저었다. 단 둘이서? 소영은 화를 냈다.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어. 경상은 소영을 달랬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해야지. 소영은 굽히지 않았다. 친하게 지내는 동창 몇 명을 불러 함께 축하해주고 싶었다. 그 마음만으로 충분히 축하를 받았어. 참으로 고마워. 경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소영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링거병을 응시했다. 액체가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졌다. 가는 호스를 통해 흘려 소영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발. 밖에 나와 있네. 경상은 발을 멈추어 섰다. 나무 뒤에 숨었다. 정원수 및 의자에 앉아있는 소영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화색이 도는 걸 보니 건강을 되찾은 게 분명했다. 나리꽃을 뒤에 감추고 다가가서 주는 거야. 경상은 병원으로 들어오는 정문에서 꽃장수에게 흰 나리꽃 한 송이를 샀다. 소영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소영은 순결한 예쁜 백합화야. 경상은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기어갔다. 소영은 경상이 오는 줄도 모르고 먼산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맑은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을 응시했다. 윤소영, 경상은 다가가서 큰 소리로 불렀다. 뒤에 감추었던 백합화를 내밀었다. 흰 나리꽃이네. 소영은 경상을 쳐다보며 빙긋이 웃었다. 받아. 경상은 바싹 뒤밀었다. 날 주는 거야? 소영은 꽃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병원 입구에서 팔기에 넣어주려고 사왔지? 경상은 생글거리며 설명했다. 하얀색이 눈부시다. 소영의 얼굴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소영이 내가 흰 나리꽃을 보면 병이 완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학창 시절에 내가 아팠을 때내 꿈속에 내가 나에게 흰 나리꽃을 주어서 내 병이 나아 등교했다고 했지? 소영의 시선은 백합화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 경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합화를 보았으니 나는 완쾌되었어. 소영은 꽃에 입을 맞추었다. 내가 아프지 않도록 항상 백합화가 활짝 피어 있었으면 좋겠다. 경상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을 거야. 소영은 힘주어 말했다. 당연히 항상 건강해야지. 경상은 마음속으로 두 손을 모았다. 최근 소영은 앞에 서 있는 경상을 쳐다보았다. 나리꽃 때문에 소설책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있었다. 책을 빨리 보고 싶어 밖에 나와 장맞이하고 있었다. 여기 있어. 경상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책한 권을 꺼내어 주었다. 예쁘게 잘 만들어졌네. 소영은 나리꽃을 옆에 놓았다.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많이 팔려야 할 텐데. 경상은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대박이 터질 거야. 소영은 책 표지를 살펴보았다. 표지에도 백합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책상을 넘겼다. 누가 마다리? 경상은 소영의 옆에 앉았다. 사인해주지? 소영은 힐끗 돌아보았다. 유명하지도 않은데. 경상은 망설였다. 당장 해줘. 소영은 책을 내밀었다. 볼펜이 없으니 병실에 가서 해줄게. 경상은 회피했다. 오늘 선물을 두 개나 받았네. 소영은 책을 덮었다. 책 위에 백합화를 얹었다. 병실로 들어갈까? 경상은 소영의 손을 잡았다. 싫어. 조금만 더 앉아 있다가. 소영은 경상의 손을 부딪혔다. 환자도 아닌데 병실에 처박혀 있을 필요 없잖아. 경상은 소영의 등을 어루만졌다.
다음에는 어떤 작품 쓸 거야? 소영은 경상을 채찍질하였다. 좋은 작품을 많이 써주기를 바랬다. 우리나라 통일을 위하여 간첩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통일을 말하니 거창한 인물이 된것 같았다. 참으로 좋은 작품을 써주기를 바래. 소영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부했다. 경상은 대답을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훌륭한 창작물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건너편 정원수의 나뭇가지에는 참새들이 날아와 앉았다. 구. 소영은 다음날 퇴원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경상과 나란히 정원을 거닐었다. 화단을 살펴보았다. 활짝 핀흰 나리꽃이 반가시 미소 지으며 반겨주었다. 우리 집 화단에도 흰 나리꽃이 예쁘게 피었네. 소영은 백합화에게 달려갔다. 꽃을 어루만져 주었다. 백합화도 돌아온 주인을 반기며 환영하고 있지 않아? 경상은 소영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넘어질 것 같아 불안했다. 하우스 안의 채소는 어떻게 되었을까? 소영은 궁금증을 풀고 싶었다. 많이 자랐을 거야. 경상은 소영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서 보자. 소영은 하우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았다. 며칠 사이 많이 자랐다. 손질을 하지 않아 잡초가 여기저기에서 돋아났다. 이젠 방으로 들어가 누워야지. 경상은 소영을 걱정했다. 채소는 손질해서 가꾸면 되었다. 운동을 해야 빨리 회복되지. 소영은 누워있는 것이 싫었다. 자라고 있는 상추를 들여다보았다. 상추를 솎아주어야겠네. 경상은 소영의 팔을 놓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만 같았다. 감나가는 보물을 다루듯 감싸며 우대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참으로 좋다. 소영은 하우스에서 나왔다.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하냐? 경상은 아늑함을 느꼈다. 내가 함께하니까 그렇지. 소영은 경상을 흘겨보았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지워지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자. 경상은 소영의 팔을 잡아당겼다. 알았어. 혼자서 걸어갈 테니까 손을 놔줘. 소영은 경상의 손을 부딪혔다. 혼자서 걷고 싶었다. 그럼 앞에서 걸어. 경상은 손을 놓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소영의 뒤를 따라갔다. 저녁밥은? 소영은 힘없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경상을 바라보았다. 집에 오니 저녁거리가 걱정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 테니까. 경상은 용감하게 말했다. 평상시에도 가끔 밥을 지었다. 미안해서. 쓸데없는 소리. 경상은 꾸짖었다. 넌 남자지만 음식 솜씨가 좋더라. 소영은 경상을 주워 올렸다. 입맛 없지? 경상은 소영의 말을 귀넘어 들었다. 죽을 쑤어 줄까? 무슨 죽? 환자에게는 녹두죽이 좋다고 하던데. 알았어 해. 소영은 경상이 쑤어 주는 죽이 먹고 싶었다. 내가 정성을 담아 죽을 쑤어 줄 테니까 억지로라도 한 그릇 다 비워야 한다. 경상은 강제로 먹이려고 다짐을 받았다. 죽기는 싫으니까 먹어야 되겠지? 안 먹으면 알아서 해. 떠먹여 줄 거야?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어떻게? 이따 보면 알아. 경상은 엄포를 넣으며 주방으로 갔다. 시집살이하게 생겼네. 소영은 빙긋이 웃으며 소파에 누웠다. 10. 역대합실에는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모두가 기차로 금강산 구경을 간다며 좋아했다. 마치 통일이 된 것처럼 흥분하여 떠들어댔다.
빨리 개찰하여 기차에 오르기만을 기다렸다. 경상과 소영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금강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구나. 경상은 대합실 안을 둘러보며 놀랐다. 몇 명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노인들도 여러 사람 보이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죽기 전에 금강산을 구경하자는 거겠지. 나도 금강산을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소영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왠지 무서웠다. 다른 사람들이 금강산을 구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선뜻 나서지 못하고 지금까지 망설였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게 될지 의심스러웠다. 북한에서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갔다 왔어. 경상은 소영을 안심시켰다. 자신이 처음 갔을 때처럼 불안해할 것 같았다. 기차로? 그때는 기차가 다니지 못했지. 무서웠겠구나. 조금은 긴장이 되더라. 진작 그런 말을 해주지.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확성기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금강산에 가실 분들은 일본홈 기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으로 여행할 손님들은 타는 곳 1번. 안내방송이 대합실에 울려 퍼졌다. 가사. 경상은 배낭을 짊어졌다. 다른 짐도 챙겨들었다. 소영은 묵묵히 짐을 챙겼다. 경상의 뒤를 따랐다. 긴장하여 다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개차를 마치고 기차에 올라갔다. 차표에 고지된 지정석을 찾아갔다. 소영은 창가에, 경상은 안쪽에 앉았다. 정말로 금강산에 가는 거냐? 소영은 믿어지지 않았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경상은 짐을 선반 위에 얹었다. 이 기차가 금강산까지 가는 거 분명하지? 소영은 긴장을 풀려고 가스넬을 썼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기차로 백두산까지 갈 수 있게 될 거야. 경상은 힘주어 말했다. 그럼 우리 백두산에도 가보자. 물론이지. 비무장지대 지날 때 기분이 어땠어? 아직도 동족끼리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지. 불행한 민족이야.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돼. 경상은 힘주어 말했다. 전쟁은 비극 자체야.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니? 불안 속에서 살았지. 애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경상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동네 부잣집은 온 가족이 산으로 끌려가 몰살당했어. 소영은 몸을 바르르 떨었다. 누구에게? 그 집 머슴들에게. 평화로울 때 돈의 힘이 재구실을 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쟁 때 죽은 사람은 모두가 억울하다. 몇몇 놈을 제외하고는. 소영은 차마 말을 못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전쟁이 말해주지. 전쟁은 악마야. 소영은 힘주어 말했다. 평화 통일은 언제 되려나? 경상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할까? 소영은 통일된 조국을 상상해 보았다. 경상은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이 되기를 기도했다. 이념의 대결은 이미 끝이 났다. 화해만 남아 있었다. 전쟁은 동족을 살해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위였다. 모든 국민이 불행했었다. 11. 뚜뚜. 기적 소리가 힘차게 들려왔다. 기차가 출발하려나? 소영은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철거덕.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그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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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는 서서히 역을 빠져나갔다. 시나브로 빨라졌다. 안경상 소영은 고개를 돌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부드러운 시선은 경상을 어루만졌다. 경상은 눈동자를 둥그렇게 뜨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 윤소영이 안경상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거 맞지? 소영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금강산을 가는 기차 안에서 나란히 다정하게 앉아있는 것 맞아. 경상은 빙긋이 웃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 안경상과 윤소영은 이승 나들이 함께하는 여행의 동행자야. 소영은 경상의 손을 찾아 잡았다. 남아있는 짧은 여행길이지만 남들보다 몇백 배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해보자. 경상은 소영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언제 잡아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운 손이었다. 황혼역에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 참으로 좋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소영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남편에게 의심받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바보같이 아직도 젊은데 벌써 눈물 흘리면 어떻게 해? 경상은 손수건을 꺼내어 소영의 볼에 얹혀있는 눈물방울을 훔쳐냈다. 내가 울고 있었어? 소영은 시선을 차창 밖으로 보냈다. 산과 들판 나무집들이 도망치듯이 뒤로 달아났다. 경상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 철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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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는 세월처럼 빠르게 금강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